십진품새. 십진품새는 10개의 새로운 동작, 황소막기, 손바닥 거들어막기, 높은 손끝 찌르기, 바위 밀기, 손날 등 몸통 헤쳐막기, 끌어올리기, 채다리 지르기, 손날 엇걸어 아래막기, 손날 등 몸통 막기가 있으며 27개의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다. 십진품새 준비! 기본 준비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전에서 가볍게 올렸을 때, 명치에서 주먹을 말아서 쥐어서 내렸을 때, 주먹과 주먹이 세운 주먹 하나, 단전과 주먹이 세운 주먹 하나면 되겠습니다. 황소막기 하나! 여기에서 황소막기를 했을 때에 눈썹을 벗어나지, 눈썹 정도에서 뒤로 팔을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았을 때 이마에서 주먹과 주먹이 세운 주먹 하나, 이마에서 세운 주먹 하나 정도가 떨어지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얼굴 들어갈 사이즈만큼 옆으로 벌려준 상태에서 손바닥 거들어 안팔목 바깥막기가 되겠습니다. 하나! 자, 가운데 손가락이 손목에 있게 팔의 내각은 90도에서 120도. 자, 서서히 여기서 5초 정도에 하나! 엎은 손끝 세워 찌르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둘! 헤쳐 산틀막기 하나! 들어가면서 옆 찌르기 기압 둘! 덮어 씌우듯 멍해치기 하나! 손바닥 그대로 안팔목 바깥막기 둘! 긴 손을 그대로 역순으로 주먹지기를 펴주면서 손 등을 스치듯 지르면서 두 번 지르기까지 합니다. 하나! 헤쳐 산틀맞게 둘! 자, 여기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틀 헤쳐맞게서 덮어 씌우도 잡아 끌면서 옆 지르고 기압을 넣습니다. 둘! 멍해치기 하나! 손바닥 그대로 안팔목 바깥맞게 둘! 손날 거들어 내려막기 예비동작 하나! 둘! 자, 막았을 때, 자, 대퇴에서 한 뼘, 그 다음에 손, 거드른 손은 손목이 중심선까지 와서 팔굽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자, 둘! 바위 밀기. 바위 밀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골 릉에서 출발해서 나갔을 때에 앞에 있는 손이 손날이 인, 자, 중심 인당 부분 이 앞에까지 올려주고, 자, 거두른 손은 손목이 형태가 이러한 형태로 해서 앞으로 중심선까지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손날 등 헤쳐맞기. 손날 등은 엄지 손가락을 완전히 안으로 집어넣어서 손날 등으로서 헤쳐맞기가 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손이 밖으로 나가서 하나. 자, 이번에는 오른손이 안으로 들어가서 손날 헤쳐 내려맞기가 되겠습니다. 주춤선 그 자리에서 둘! 자, 여기서 막았을 때 대퇴를 벗어나지 않는 선, 대퇴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한 뼘 정도. 이어서 주먹을 서서히 쥐면서 다 쥐어졌을 때 무릎을 서서히 펴주면 되겠습니다. 둘! 그 선에서 끌어올리기 하나. 자, 바위 밀기 둘. 정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날이 얼굴 중심선, 그 다음에 자 막는 손 나가면서 작은 돌줄기에서 채다리 지르기 차고 둘. 둘. 차고 꼬아서 짓지며 꼬아서 둥추머 같이가 되겠습니다. 하나 기아 바위 밀기 하나. 그대로 손날 엇걸어
막기 예비동작 하나 둘 손날등 거들어 바깥 막기가 되겠습니다. 하나 엄지손가락을 감춘 상태에서 손날등으로 막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손날등 거들어 바깥 막기는 손날등 거들어 바깥 막기는 거드는 손이 손등이 하늘 방향을 가게 해줘야 됩니다. 나가면서 뒷굽이 첫다리 뒤로 둘 앞에 발을 끌어들이면서 기본 준비서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쉬어 이어서 십진 품새 연속 동작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진 품새 준비 시작 바로 쉬어 십진 준비 시작 바로 쉬어